세븐 해밍턴의 성우 면대기. 지금의 세븐 해밍턴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뭐 대세가 된 건데요. 그때 세븐 해밍턴이 무명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꽤 길었죠. 한 예. 10년 되나요? 한 2002년 때부터 좀 방송 활동 시작하면서 2010년 넘었네요. 그래서 김갑수 선배님 무명, 무명 시절이 예. 글쎄 뭐 난 뭐 무명이라고 얘기할 게 없죠. 아, 처음부터 그냥 무명이었어요? 나는 뭐 저 처음부터 연기자니까 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아니 언제 언제 데뷔하신 거죠, 진짜? 70년 처음이잖아요. 그래도 대중한테 좀 알려진 뭐 작품이나 뭐 있죠, 물론 영화 태백산맥. 아, 네네. 그게 그 몇 년도죠? 그게 1990. 1900이었죠. 9900이 아니라 1994년. 94년. 그러면 무명이 한 18년 되셨네요. 꽤 기셨어요? 94년 꽤 기셨네요. 아니 나는 무명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느끼진 않으셨지만 저희가 정리해봤을 때는 18년 동안 무명으로. 짧은 건 아니에요, 저게. 아무튼 저 지금 처음 찾아온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전성기 뭐죠? 잘 나가는 시기. 아 최고 잘 나가는 시기가 지금인 거 맞죠? 세븐 해밍턴 통틀어서.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살면서 이렇게 잘 나갈 때 한 번도 없었어요. 이야, 이게 30몇 년 만에 오네요. 예. 그 힘들 때 이렇게 저 포기하지 않도록 잡아준 게 누구였나요? 뭐 유도 신문을 났어요. 제가. 서경석 씨는 아니시겠죠? 예, 아니죠. 아니래네요. 서경석 아닌지 얼마 안 됐어요. 이번에 만났어요. 진짜 사나이 하면서 처음 만났어요. 아니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누가 제일 힘이 돼요? 여자친구, 뭐 선배. 여자친구 만나면서 이제 제 그 부인된 사람이 네네. 예. 아 결혼했어요, 쌤? 전 헌신고 했는데요. 시기 아직 안 오셨어요. 시기는 안 오셨어요. 아기는 아직 없으시고 지금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저 부대 나와서 잠깐 집에 갔다 온 이유가 빙고. 준비하는 중이군요. 아, 이제 이런 얘기 빼질 않아요. 정확하게 굉장히 날카로우시네요. 정확히 딱 꺼내잖아요. 예, 예. 지금 스케줄 상으로 지금 예.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그 딱 날짜 잡아가지고 날짜가 있잖아요. 아, 지금 중요한 시기 저희가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이게 너까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집에 들어가야 돼요. 또 너무 급하시면 지금 가세요. 저 일단 뭐 봤으니까 그냥 가셔도 돼요. 아이고 이해해야지. 야. 어? 사실 뭐 되게 누구나 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나는 사실 힘들 때 저희 아내가 네. 나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저보다 더 유명한 연극 배우였어요. 예전에. 아, 그래요? 네, 네. 네, 나보다 뭐 상도 많이 타고 더 일찍 타고 그랬었는데 사실 나하고 이제 결혼하면서 연기 포기했지. 가정생활 한다. 지금도 좀 미안하죠. 그래서 결혼하시면서. 네,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 그래서 아 내가 아내의 몫까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계속 해왔어요. 네. 아내가 많이 힘이 좀 되시겠어요, 그죠? 엄청 되죠. 이번에 그 다쳤을 때 저한테 와서 그냥 모든 거 걱정은 하지 말라고. 돈 버는 거 일하는 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자기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자체가 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저 아내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걸그룹만 없는 결과가 나요? 좀 죄송하지만 지금 혼자서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네. 아내한테 고맙다고 영상 편지 아 그래요? 한번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예. 아 유미야 내가 말 안 해도 네 마음 알죠? 아, 늘 옆에 저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늘 감사하고 앞으로 내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방송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우리 2세 좀 만납시다. 적극적이에요. 영상 편지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이 과감하거든요. 예예. 솔직하게 솔직히. 너무 급해요 지금. 아니, 급해요. 급해요. 아, 가요. 바쁘면 가도 돼요. 이제 다 봤으니까. 네네네.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저 음반 내셨더라고요. 저 뮤비 네. 아, 그래요? 굉장히 산뜻하게 막 찍었던데. 음반을 냈어요? 아니 음반을 내셔도 막 찍었어요. 굉장히 산뜻하게. 조은석 씨하고. 아니 뭐 저기도 음반 냈잖아요. 예. 예. 그럼 뭐.
경기도가 아니라 정준하. 정준하. 아이고. 그렇죠. 자, 아. 그러면 우리가 쌤의 또 그 연기도 한번 평가를 해봐야죠. 그렇죠? 김갑수 앵커의 한 줄평입니다. 갑수 생각. 네. 구멍병사 샘 해밍턴의 연기는 귀화중. 네? 네? 귀화중? 귀화중. 사실 연기를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죠. 굉장히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적인 정서를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조금은 외국인의 냄새가 나고 있어. 그래서 제게 성형수술 하지 않은 이상 외국인인데 어쩌라고. 아, 그러니까 샘의 연기는 네. 아직도 귀화 중. 아니 계속 귀화 중이지 뭐. 한국인화 대가로 있다. 꼭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 죽는 연기 있잖아요. 서프라이즈에서. 그 연기는 어떠세요? 그 한명 연기. 대가로 썼다. 네, 금방 죽이 대가로 썼다. 약했죠? 우리 여기 앉으신 줄 얼마나 됐나? 금방 끝나. 단명 연기 예. 잘 봤는데 그 연기 역시 노력 중.